자, 오늘 감사절에 제가 시편 40편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귀를 기울이신다. 그리고 제가 부제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찬양으로 인도하시는 분. 아마 오늘 이 말씀이 감사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인 김종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냈어요. 염려가 기도를 만나니 감사가 되다. 저는 감동했는데 감동이 안 되시는 거예요. 염려가 기도를 만나니 감사가 되다.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좋아서 내년 추수감사절 설교는 김종윤 목사님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 추수감사절 설교는 제가 은혜 받았던 김종윤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1년 전에 추수감사 설교까지 예고하는 이런 교회를 보셨나요? 자, 근데 오늘 제목하고도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염려가 기도를 만나니 감사가 되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기가 막힐 웅덩이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거기서 부르는 새 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가 어떤 것일까요? 뭐 이런 상상을 해봐요. 지난주에 우리 수능이 있었는데 만약 수능을 보는 학생이 답을 다 하나씩 밀었었어. 나오고 나서 이게 어떻게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가 막힐 웅덩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고 산 사람인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시험에서 떨어져 본 건 운전면허 시험 7번 떨어진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입학시험에 떨어져 본 경험은 한 번 있는데 제가 대학원 입학시험에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제가 시험 공부를 참 열심히 했고요. 시험을 봤는데 그 당시에 대학 원장님이 저희 아버님하고 신학교 동기셨어요. 저에게 이렇게 귀띔을 해주셨어요. 너 됐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교수님이 그 당시에 종로 서적에서 기독교 사회에서 출판 기념회가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는 노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축가를 부르게 됐어요. 기쁜 마음으로 축가를 부르는 그 순간 대학원에서는 입학 사정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매년 저희 대학원은 이렇게 정원으로 뽑았어요. 근데 제가 축가를 부르는 그 시간에 그 해에만 유일하게 성적으로 이렇게 입학을 사정을 하게 되었고 축가 부르는 사이에 저는 떨어졌어요. 세상에 붙었다고 연락까지 받았는데 떨어지고 또 교회에서도 대학원 시험 본다고 이야기를 해 떨어졌으니 얼마나 창피해요. 제가 떨어지고 나서 시험 공부를 그 다음에 들어가려고 참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독일어로 꿈을 꿔보고 영어로 꿈을 꿔봤어요. 대학원 시험은 어학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하는데 제가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아마 그 전해에 대학원에 들어갔더라면 저는 독일어나 이런 시험이 조건부로 입학을 했을 거고 대학원에 있는 동안 어학 공부만 하다가 마쳤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1등으로 들어가면서 어학 시험을 다 패스하고 들어갔더니 정말 저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던 교수님들이 저에게 와서 내 과목을 공부해보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저는 유학을 갔다 오고 공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참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사를 쓴 혹시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837년에 그가 부르의 명작이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사를 썼습니다. 그가 그 책을 처음 쓰고 그 원고를 그의 친한 친구였던 우리가 잘 아는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자네가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네 라고 맡겼는데 며칠 후에 스튜어트 밀이 창백하게 헐떡이면서 그 친구를 찾아와서요. 큰일 났네. 우리 집에 일하던 사람이 그걸 난로에 불을 때는데 그 종이를 다 태워버렸어. 2년에 걸쳐서 썼던 그의 작품이 없어져 버린 거죠. 지금 같으면 다 컴퓨터에 저장이 되겠지만 그때는 글로 다 쓰고 그냥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낙담이 되어서 길을 걷고 있는데 어느 길가에 벽돌을 쌓고 있는 어떤 그 수선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쌓는 걸 보면서 그래 내가 다시 쌓아야지. 그리고 3년에 걸쳐서 다시 쓴 책이 부르의 명작 프랑스 혁명사입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2001년인가 2년에 제가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티칭도 하고 또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제 컴퓨터에 있던 모든 자료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전 지금까지 88년부터 목회를 하면서 모든 설교를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 이렇게 써온 사람인데 그 동안에 저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모르겠어요. 저에겐 진짜 이건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죠. 뭐였냐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를 하도록 내가 배웠던 공부, 학문, 교수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내려놓게 하시는구나. 아마 그때 그 시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인생에 기가 막힐 웅덩이는 진짜 기가 막힐 웅덩이거든요.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이게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일지도 모르는데 참 놀라운 것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다. 저는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마 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아들과 며느리 또 딸과 사위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 삶에 지나왔던 순간들을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지금 예배하고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아름다운 새 노래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죠. 오늘 연주했던 그 찬양 그 뒤에 배경으로 나온 그곳은 이스라엘에 있는 부엘세바입니다. 우리 팀들이 거기 부엘세바에서 이 찬양을 함께 이렇게 녹화를 하고 가지고 왔는데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정말 부엘세바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새 노래를 우물을 경험했던 곳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삭 그가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파면 또 뺏기고 우물을 파면 또 뺏기고 그가 다 뺏기고 뺏기고 뺏겼을 때 부엘세바의 우물가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축복을 경험해요. 여러분 부엘세바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에 관련된 일인데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이 있죠.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가를 쫓아냅니다. 그들이 광야로 쫓겨났을 때 그들이 우물을 만났던 것 그것이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그의 인생의 깊은 웅덩이에서 만난 하나님 그것은 부엘세바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깊은 웅덩이에서 만나는 부엘세바 새 노래를 부르는 것 우리들에게 큰 축복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깊은 웅덩이에서 어떻게 했다고 되었냐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저는 기다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들이 기다릴 수 있는 그분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누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믿고 끈질기게 기다릴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기다린다 이 말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건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굉장히 능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이고 내가 기다린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기다릴 수 없는 것 그것은 가장 능동적인 신앙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깊은 웅덩이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다리고 기다리고 무엇을 했냐면 부르짖었다라고 돼요. 부르짖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다가 뭐냐면 cry, 울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깊은 웅덩이에서 부르짖고 울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깊은 수렁에서 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깊은 웅덩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Slimy pit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Mud, 진흙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마요, 미로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진흙에 빠져서 나오려고 하면 늪에 빠지면 계속 질척거리며 들어가는 거예요. 미끄러운 웅덩이에서 우리들이 올라가려고 손을 잡으면 또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로 아무리 다녀도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했던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어떤 곳이냐면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가려고 해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절망의 웅덩이에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상황에서 새 노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조명환 교수가 쓴 꼴찌 박사라는 책이었어요.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된 책인데 그분은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에이즈 전문가입니다. 그분 책에서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고 명문대에 갈 사람도 아니고 그저 그런 대학에서 교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교수가 되기에는 실력도 모자라는 사람이었대요. 미국 대학에 갔지만 그를 받아주는 학교도 없고 학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아이를 낳고 병원비 1,500불을 갚지 못해서 5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학교에서도 쫓겨날 상황에서 그래도 그 학교가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줬대요. 그 추천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명환 학생은 비록 성적이 안 좋아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계속 학업을 할 수는 없으나 이 학생에게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귀대학에서 주기를 희망한다. 조명환 학생은 후에 틀림없이 세상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사람으로 성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데 자기 학교에서는 안 받아요. 그에게 이 상황은 기가 막힐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부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때 뭐 옛날 미국에서 많이 도움을 받을 때니까 얼굴도 모르는 미국의 한 여인으로부터 매달 조금씩 돈을 받고 있었는데 그분은 그 미국 사람을 미국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계속 그 적은 돈이 오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 편지에 늘 그랬던 것처럼 이런 글귀가 있었던 거예요. God loves you.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Trust hi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 I pray for you.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미국의 어머니가 보내줬던 그 글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분을 신뢰해.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진흙처럼 질척질척거리는 그의 상황 가운데서 그게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에게 불합격 통지서를 보냈던 애리조나 대학에서 어느 날 편지가 왔대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귀하에게는 이미 본대학 박사과정에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미생물 면역과의 찰스 스털링 교수가 귀하를 지도하겠다는 의지를 존중하여 귀하에게 본대학 미생물 면역학과 박사과정 입학이 허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그러나 귀하는 본대학원에서 다른 교수를 지도교수로 선정할 수 없으며 스털링 박사를 지도교수로 수학하고 싶을 경우 본대학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근데 그 조명환 교수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아시아 최초의 에이즈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스털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이즈를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만일 그때 에이즈라고 하는 병명조차 모를 때 만일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교수를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그는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 아니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 길로 몰아가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그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꼴찌 박사라고 하는 책에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자리와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그렇게 원했던 자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셨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자리에서 내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감사의 고백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소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남편은 율법 선생을 부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맨날 남편에게 지적질하는 아내와 사는 것 불행한 일이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목사 교인들이 옆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는 목사 왜 교인들에게 맨날 지적질해서 오지 않으려고 하는 목사 불행한 사람이다. 그럼 죄는요 우리들에게 드러날 때 그 죄는 우리를
꼼짝 달싹 못하게 하는 거죠. 죄는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울 때 cry 하나님 앞에 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라고 오늘 다윗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다윗이 경험했던 기가 막힐 운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운동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새 노래는 그냥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일 왜 대단한 일일까요? 자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내 발을 어디에 둬요? 반석 위에 두사 나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 내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반석 위에 두셨기 때문에. 자, 새 노래를 부른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새 노래. 아마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했을 때도 아마 그가 불렀던 게 원수의 목전에서 불렀던 새 노래일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김종륜 목사님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김종륜 목사님이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굉장히 몹쓸 설교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화가 나면 제가 찬송하는 습관이 있다 뭐 이렇게 찬송을 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곤란에 처해 있는데 우리 교인 중에 세 가족 중에 한 분인데 교회를 등록한 지 얼마 안 됐고 이렇게 헤어샵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인이니까 이제 신방도 갈 겸 이렇게 가서 머리를 깎았는데 그분이 굉장히 지금 낙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머리를 깎는 내내 찬송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라고 화가 난 모양이죠.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찬송하는 게 이렇게 늘 이렇게 입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을 때든 차에 탈 때든 그냥 찬송하는데 우리 김종륜 목사님이 몹쓸 설교를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저를 오해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새 노래, 우리들의 삶에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참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오늘 여기를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수 있는 것,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전 역전의 명수 참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깊은 웅덩이를 바꾸셔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새 노래로 바꾸시는 분.
저는 요즘 저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에서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우리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40편, 그러니까 연주에서도 들었던 찬양,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불러볼까요?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살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귀를 기울이시고 내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우리가 이 새 노래를 부를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 아마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만큼 큰 특권이 우리들에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능력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능력이 있다. 근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런 글을 보았어요. 어떤 집 2층 집에 불이 났는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그 불난 집에서 막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막 연기가 막 나니까 아이가 무서워서 다 내려왔는데 엄마 손을 뿌리치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에 불이 나고 연기가 나니까 이 아이가 창밖에 얼굴을 내고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창밖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아빠가 너를 붙잡아줄 테니 뛰어내려, 빨리 뛰어. 아이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아빠가 안 보여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널 볼 수 있어. 그러니 뛰어내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래,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어. 그러니 네가 나를 의지하고 믿고 따라와. 새 노래는
어쩌면 우리들의 영혼의 밤을 지나서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깊은 웅덩이에서 어쩌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우리들이 부르는 노래. 전 우리의 인생의 깊은 웅덩이, 수렁, 인생의 어두운 영혼의 밤 우리들에게 다 있죠.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이 길을 지나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새 노래가 없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느끼고 생생하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깊은 수렁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렁이 없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생생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내 인생의 수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cry, 내가 울부짖을 수 있는 것 밖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우리들이 믿고 새 노래를 우리들이 부를 수 있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한동대학의 김영길 총장님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 김영길 총장님에 대한 그런 나쁜 기사들이 일간지에도 나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그 부인 김영애 권사님이 통곡하며 울었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자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살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이런 일을 당하고도 아무렇지도 않냐고. 근데 총장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죽었는데 뭐 하나님께 내 이름을 쓰시도록 올려드렸는데 그분이 높여주실 때만 나를 드리고 낮춰주실 때는 드리지 않을 작정이야. 내 이름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내 이름을 가지고 복가 잡수시든 살마 잡수시든 나는 아무 권한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견고한 발, 반석 위에 내 발이 닿았을 때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수렁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야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마이클 야코넬리가 쓴 뒤죽박죽 영성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 나 사임하겠노라고, 내가 하나님 존재가 믿어지지 않으니 내가 목회를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요, 그 목사님의 사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테니 참고 그냥 지나라고. 그렇게 3년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나며 의심의 나락에서 목사님이 벗어날 수 있었고 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새 노래,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나락 가운데서 어쩌면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내 인생의 수렁 가운데 있다고 우리들이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사 나로 견고케 하셨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새 노래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깊은 수렁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수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 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그 감사를,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